주고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 돼, 안 돼. 뭐 주고 해? 주고 하지 말고. 줄게. 정신 차려, 이제. 줄래? 뭐, 주라고, 주라고 바꿨어? 삼진, 삼진, 삼진 잡으라고. 너 너무 주원이한테 너무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선수를 막아줘야 돼요. 오주원 선배의 이 정수도 막아줄 뿐더러 우리는 7회의 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경기 끝나고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 너 아니...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 너 아니... 니, 니 들었는데 야, 가만히... 니네 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선수 때 못 보는 모습들을 애들 왜 이렇게... 저 아니에요. 아, 남으려고 노력하네. 아, 씨. 왜요? 계속, 계속. 우사주자 3루 1루가 됐거든요. 아웃카운트를 아직 잡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다. 시작했죠. 볼.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서 다 뒤에서 왔더니 앞에서 왔다. 아니, 내가 꼭 났어, 지금. 아, 방금 났어요. 제구 안 되니까 났어.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결국 선발 투수였던 오주원 선수가 여기서 교체됩니다. 수고했다, 대장님. 수고했다. 수고했다. 라이팅. 힘들어 보이는데 맞잖아. 아니, 몸이 굳어가지고 이제 안 돼요. 아니, 힘들다, 진짜. 찍고 있어? 많이 마? 뭐 던지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맞아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들어가? 네. 어? 주고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 돼, 안 돼. 뭐 주고 해? 주고 하지 말고. 줄게. 정신 차려, 이제. 줄래? 뭐, 주라고, 주라고 바꿨어? 삼진, 삼진, 삼진 잡으라고. 너 너무 주원이한테 너무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선수를 막아줘야 돼요. 오주원 선배의 이 정수도 막아줄 뿐더러 우리는 7회의 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4경기에서 1.76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신재영 선수입니다. 지원과의 승부. 오늘 안타 2개의 좋은 활약을 타석에서 보여줬습니다. 하나. 혼자 하다 안타는 필요 없어. 이때 쳐야 돼. 결전 절 때. 플라이볼 하나면 점수예요, 지금은. 정교한 제구가 필요합니다. 들었습니다. 빗맞습니다. 파울. 방망이에 맞추겠다라는 느낌으로 타격을 했어요. 해봐, 해봐. 장춘도 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오늘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웃 2, 3루 이거는 점수를 내고 싶을 거예요. 네. 컷스윙이 나옵니다. 카운트 스트라이크. 볼이 빨라 빠르게 느껴지네. 주원이 다음에 던져서 그런지 저랑 비슷해 지금. 하나만 노래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골드 게임 위해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되는 신재영. 한쪽 헛스윙 삼진 아웃. 한쪽 헛스윙 삼진 아웃. 실수였지. 나도 재미가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아, 야, 후배가 딱 제대로 막아주네. 형, 아직 안 끝났어요, 원사님. 아직 안 끝났어요. 오사주자 3루 1루에서 신재영이 삼진으로 아웃카운트를 챙깁니다. 여전히 무실점 무서워도 9대0에서 7회로 갑니다. 야, 신재영이 처음으로 박값한다. 나이스, 나이스. 야, 박값했어, 박값했어. 박값했어. 야, 오주아. 신재영 뭐랜 줄 알아? 홀로 먼저 맞아? 충고할게요, 그러더라. 아, 나 좋게. 내가 너 너무 개인간접 치고 넣는 거 아니야? 야, 처음으로 박값했다, 재영아 너. 너 합류하고 형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 아니, 6회 그렇게 넣으시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안 좋다고 네. 그러세요. 아, 왜 올라왔냐, 이 생각이. 또 문자 있어? 오늘 또 오주원의 광기를 볼 수 있나? 아니, 오늘은 문자 한 사람은 모르겠고 문자 받은 사람은 있던데. 감독님한테? 야. 와, 진짜.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누구야? 지난 경기 끝나고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 너 아니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 너 아, 야. 네 들었는데 그 가만히 니네 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선수 때 못 보던 모습들을 애들 왜 이렇게. 저 아니에요. 아, 남을려고 노래 하네.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아니, 저, 아니. 야, 신재영을 선발이야? 아니. 제가 문자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문자 오신 거야? 문자 왔습니다. 문자 너보다 더, 노, 문자. 더 높아? 그럼 문자 왔냐고 얘기했을 때 네? 어, 저한테 네. 왔는데 왜 얘기하면 되지? 왜 모른 척 가만히 있냐? 그게 더 싫다고. 아, 진짜 막걸리 진짜. 진짜 웃기는 분들 있죠. 뭐라고 왔어? 뭐라고 왔어? 아, 보여줘봐. 아, 보여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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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갖고 와. 아, 왜 그래요? 문자로 보여줘. 지웠어요, 지웠어. 지웠다. 오해받기 싫어. 야, 감독 있는 줄 지웠다고?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야, 갖고 와봐. 대박이다. 아, 핸드폰 지금 맛 같은 거. 너 핸드폰 아이폰이지? 네? 아이폰이지? 실망 살려줄게, 가져와봐. 선발이네, 선발. 아니. 나는 너의 답장이 궁금해. 그 감독이 왔어. 뭐라고 보냈어? 제가 그랬어요. 토시 하나 때리지 말고 다 똑바로 말해. 노력하고 발전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했잖아. 전화를 받았는데 마이크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원아, 마찬가지야. 너 똑같다. 아니. 뭐라고 하지 마라. 저 그런 놈 아니에요, 대호 형. 이부터 시작됐다. 대호야. 선생님, 막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막 문이 열렸어요? 피디님, 작가님. 감독님, 방 문이 열렸어요? 뭐야? 아니지, 감독님.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이게 무슨 네가 이런 거를 봐서. 엄마가 지금 준 거예요. 감독님이라고. 아니. 어머니까지 이제? 진짜 찐, 찐 산삼. 어머니까지. 산삼이에요, 산삼. 아니, 감독님은 어때요? 나 나오라고. 삼촌 있잖아, 삼촌. 네. 10마리 삼촌. 찐산, 산삼. 다 소백산, 다섯 풀이나 있어요. 비싼 거래요? 네. 난 이거는 내 거. 너 형 하나 주라는데 한 뿌리 주라는데 나 갑자기 나를 엄마 진짜 여기 진짜로 아 진짜요? 네. 또 몰래 나갔다 왔죠 얘 아니에요 지금 엄마 잠깐 보고 와 빨리 숨겨라 야 아 대전에서 야 보기 좀 안 좋다 빨리 숨겨 아니 감독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숨기라고 아니, 빨리 숨도 안 좋으신데 예 네. 100%야 감독님 거야 무조건 신재영 감독님한테 뇌물 준다 아 아니에요 감독님 거 아니에요 제 거라니까요 야 희관아 감독이 신재영 감독님한테 산삼 드린다 야 와 산삼 산삼 드렸다 뭐가 야 오늘 게임 나가면 이상해진다 야 안 드렸어 나 야 그럼 라인업 발표할 때 요 멤버들은 다 알 것 같아 알죠 그지 야 나 안 드렸어 뭘 안 드렸어 야 잡히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 집중 사실 독립리그에서는 황영목 선수가요 20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적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연천 미라클에서는 실질적인 넘버원 선수 바로 황영목입니다.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날카로운 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이루천 구루가 이번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선발 투수 신재영 3다 병태로 오늘 경기를 출발합니다. 공 진짜 좋네요. 좋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5번 타자 이인환 선수 역시는 기아 타이거즈에 몸 담았던 선수입니다. 프로 출신이에요. 라운드 방망이가 확보입니다. 더 이상 노 맞돌입니다. 근데 최근에 방송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팬들께서 벌써 아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맞돌이는 우주원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네. 오밥천국이라고. 네, 오밥천국. 네. 방망이 돌아가요. 와.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오늘 20의 독립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신재영 선수가 던질 때 이 슬라이더가 포신 궤적에서 지금 이제 살짝 가라앉죠. 전성기 슬라이더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슬라이더가 가면 그런 치기는 어렵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볼 투스완. 여기서 승부를 끝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끝까지! 떠줘! 떠줘! 내려놓고 직구 하나 빵! 몸쪽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을 텐데요. 아, 역시나 몸쪽으로 하네요. 이런 선수입니다. 네. 오늘 박재우 그리고 신재우 선수의 선택이 좋으면 나오고 있는 선수들 두 개 모두 지금 6층 선수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위를 볼 수 있죠. 네. 신재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요. 다섯 타자 연속 범타 처리예요. 네. 4번 타자 손영준. 아야. 아씨. 아야. 아씨. 아우. 가격했어요. 이 타구를 센터 쪽 준비한수. 잡아. 앞에. 잡지 못합니다. 타구는 감장까지. 찾아주자. 일루 주자. 일루 주자까지 모두 달립니다. 엄마라 호. 빨리 가라, 빨리. 그리고 1루 주제 3루 돌았어요. 공 홈으로 연결. 됐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빨리. 홈에서, 홈에서. 슬라이딩. 세이브입니다. 이 타점 역전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너 죽었다. 와. 이제 격차는 좁혀집니다. 어머, 이러면은 콜드가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6회 말, 7회 말 콜드게임 위에서 공격의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어진 최강 몬스터즈고요. 아, 이 신재혁 선수 정말 완벽한 피칭을 하실 때 이 마지막, 이거는 진짜 내리 속에 끝까지 남은 것 같네요. 신재혁 선수가 4타자 연속 안타 허용한 것도 처음일 거예요. 괜찮아, 재영이 괜찮아! 아, 씨, 괜찮게 안 괜찮은 텐데. 이제 투아웃 주자는 3루. 박자 죽어, 씨. 생타점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안타가 필요한 군산 상일고등학교. 어이, 와, 빨리 해, 터션. 저거 핀 맞았어요. 예. 그렇지. 아, 얘는 스윙. 빵가지 아니면 없다. 빵가지 아니면 없어. 스윙 자체. 일로가 아니고 철로 치라고, 철로, 철로, 철로. 일로가 아니고. 예? 무슨 고마워, 씨.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투수 신재영. 아야! 아야! 아유, 오! 맞았어요! 나겠지!
슬라이더를 저렇게 던졌다고? 저렇게 던질 사람이 아닌데. 체인지업 아니야? 체인지업. 체인지업이겠지. 슬라이더를 저렇게 야구 같이 하면서 땅 던지는 거 난 못 봤어. 잡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와일드 피치 신재영. 이렇게 다시 리드를 내주고 맙니다. 주자 3루에 있을 때는 변화볼 던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게 이런 거예요. 아... 지금은 처음부터 이 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와일드 피치. 포수로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형아, 집중해야 된다. 저 힘내고, 힘내고. 좋아, 좋아, 좋아. 피자 오빠, 피자 오빠. 참 야구가 이러네요. 직전은 잡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승부를 해서 박찬호는 잡아내면서 투아웃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잡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끝에 걸린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아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그러나 리드를 다시 되찾은 군산 상일고등학교. 승부는 3-2 한 점 차입니다. 아, 씨. 아, 뭐하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이스, 나이스. 미끌렸나? 저기 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미끌린다, 원래. 땅 미끌렸지? 예, 네, 그런 것 같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비장해? 무섭게. 지금 한강에 다 빠지 뛰어야 된다 오늘 진짜로. 어? 아. 짜증난다 진짜. 와 근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지니까 열받더라. 어제는 좀 많이 열받더라.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로. 집에 가는데도 아, 다 올라오더라 계속. 와. 아 우리가 못했지. 우리의 경기력이 안 나왔잖아. 아 씨. 왜요? 계속. 계속.